Actually, I'm lying, it's really baby, it's a mess. They make me really sleepy. Can line up in my brain, yeah, she numbs the feeling. My doctor upped my dosage. My mom felt bad, so she sent me roses. Without it, I feel really hopeless. And 5.7 of Americans know it. 저는 약간 세승이랑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세승이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을 쭉 했어요. 끝나고 나서도 알아가고픈 마음은 여전해 라고 확신을 주었죠. 세승이는 그냥 저한테 뭐 아디오스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냈을 것 같은데 유나 누나에게 보냈어요. 저한테 이제 나가서 바로 만날 생각이 있냐 알아갈 거냐 라는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그냥 0.1초의 고민도 없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좀 누나한테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누나 천천히 안 하고 싶은데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까 봐 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윤재한테 보냈습니다. 마음을 표현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보냈습니다. 이모티콘도 이렇게 좀 스윗하게 저도 표현을 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회피하고 싶은 순간이었어서 안 보내고 싶었는데 사실 그 선택에 그냥 의미를 두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를 위한 거기도 했지만 저는 재영 오빠에 대한 마지막 배려였거든요. 왜냐면 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더 이상 나는 용호한테 할 말이 없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라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이 저한테 좀 크게 와닿아서 정말 믿고 화가 나는데도 그거를 마지막 메시지로 쓰고 싶진 또 않더라고요. 미운 감정이 제일 무겁거든요.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야.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차라리 이해해보고 그리고 좋았던 거를 더 많이 생각할래. 왜냐면 그때는 진심이라고 하니까 좋았던 시간들 고마웠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마음으로 전달을 했어요. 제일 마음을 담아서 꾹꾹 눌러 썼던 것 같아요. 저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란이 빚어진 것 같아서 좀 사실 속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들도 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지나갔으면은 반드시 후회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용기를 내봤습니다. 주연이한테 보낸 문자가 처음이자 마지막 문자였는데 좀 후련했어요. 정말 이제 내가 할 건 다 했다.